네, 오늘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8시 56분 1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적 지수는 보합권 정도에서 어제와 비슷한 출발 움직임 알릴 예정입니다. 한번 미증시 혼조 형상을 나타냈고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이 소폭의 상승권, 강보합권 3대 지수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시죠. 오늘 장 코스피 지수 전 거래일 대비로는 한 0.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딱 2500을 오네요. 2500.52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도 막판에 살짝 상승부를 만들면서 어제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장중 내내 파란불이다가 후반에 살짝 들어올리면서 강보합권 거래를 마쳤었죠. 오늘 장에서 약간 더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르면 닷새 연속된 상승이고요. 2500선 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월 중순에 2500선 내주고 나서 한 달 반, 한 두 달여 만에 2500선 위로 과연 올라서며 종가 기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이쪽도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어제 0.09% 하락이었죠. 1포인트 미만의 하락으로 830선 정도였는데 지금도 그 정도입니다. 0.06%, 0.65포인트 오르면서 831.51포인트 선으로 계속 830선 부근 맴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지수가 제자리 걸음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면은 개별 종목 그리고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이 순환매 양상을 나타내게 되죠.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있을까 싶어서 들여다봤는데요. 새로운 뉴스는 맞는데 반갑지는 않습니다. 물난리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뉴스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키워드가 이 홍수, 물난리, 뭐 장마 이런 키워드지 않습니까? 수도권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하수도 배관하는 업체라든지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 이쪽으로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맥이 쏠려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보텍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국내 상하수도관 배관제 1위 업체인데요. 뉴보텍이 8% 거의 20%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폐기물은 잘 알려져 있는 뭐 인선이엔트라든지 와이엔텍 이런 종목입니다. 지금 인선이엔트가 13%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한국주철관 이쪽도 배관하는 업체입니다. 한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 와이엔텍 폐기물 쪽 7% 정도의 상승권 흐름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예정이고요. KGETS는 아직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죠. KGETS도 한 5% 정도 오름세 출발하면서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 장마 시즌 즈음에 한 차례 또 이 계절성으로 주목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장 두각을 나타내며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는 하림이 제노포커서를 산다라는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회사 측에서의 대응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답변이 나올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노포커서가 이에 따라 상한가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이 종목은 한 5%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고 하림 보겠습니다. 하림도 10% 정도의 급등 출발. 전체적으로 하림 그룹주들도 이 부분을 호재로 인식하는지 시장 대비로는 나은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 밖에 뭐 유증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인바이오젠이 3자 배정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장에서 일정 좀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있는데요. 2차 전지 관련된 업체입니다. HYTC라는 종목인데요. 2차 전지 제조 장비 초정밀 부품 전문 기업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청약 열기도 뜨거웠고요. 공모가도 잘 잡혔습니다. 밴드 최상단 15,000원에서 설정된 이 종목 오늘 데뷔전을 치른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관심을 모았던 이 정부 쪽에서 주택 공급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계획은 일단 이 상당히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만드느라 지금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 안 됩니다. 여기까지 좀 일정도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수 출발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때는 코스피가 2500선을 딱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2500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재차 작용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상승불은 켜고 있는데 딱히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0.01%, 포인트로도 0.17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2494포인트에서 2500선을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 계속 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폭이기는 하지만은 다시 연속된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비슷하게 0.12% 오름세 나타내면서 전일 종가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831.8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파생 포지션까지 함께 좀 두루두루 보고 계실 텐데요. 거래소부터 살펴보시죠.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벌써 9거래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거래소 200억 정도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지수 상승을 외국인 쪽에서 좀 견인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긴 기간 꾸준히 사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88억 원 매수 우위 출발하고 있고 기관 쪽에선 223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입니다. 현재 외국인 쪽 137억, 기관 쪽 62억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200억 정도 사담고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은 외국인이 좀 사고 있기는 한데 양쪽 모두 다 또 장중에 선물은 포지션이 워낙에 많이 바뀌니까요.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오늘 차익 비차액 거래가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 비차액 쪽의 매수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매수 우위인데요. 166억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비차액 거래 중심 매물 출회가 여전한데요. 172억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동향 확인해 보시죠. 오늘 지수가 딱히 방향성을 잡지는 못한 상황 속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는 상승과 하락 섹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오늘장 상승 섹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입니다. 철강금속이네요. 2%에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지수의 급등 속에는 아마 이런 배관하는 업체들이 유난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철강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좋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지수 2% 정도의 상승세. 비금속 광물은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의료정밀이라든지 음식료품, 운수창고, 그리고 화학 섹터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철강하고 비금속 광물 이쪽이 유난히 강하다. 뭐 업종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네요. 이어서 하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부진한 섹터는 보험이네요. 보험 섹터 1% 정도 밀리는데 DB손해보험하고 한화손해보험이 5% 정도씩 각각 크게 밀립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좀 지수에, 업종지수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 두 개 보험주들이 유난히 좀 많이 밀리네요. 다음으로는 의약품 섹터 있고요. 종이목재 있습니다. 운송장비 이렇게 4개 섹터 정도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가 약하다. 칩4 동맹,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것이 약이 될까 독이 될까 시장의 해석은 점점 더 우리에게는 불리하지 않나라는 쪽의 해석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제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밀립니다. 삼성전자 6만 원 선 이러다가 좀 위협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실 텐데요. 지금은 0.6% 정도 하락하면서 6만 400원, 500원 그 근처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1.32% 장중에 빠지면 6만 원 선 내주게 됩니다. 1.32% 500원 정도는 사실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오늘 삼성전자 많이들 보고 계시겠네요. SK하이닉스도 약과학권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10만 원 선에서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크게 빠지는 종목은 없고요. 오르는 종목으로는 2차전지 쪽 괜찮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후반부터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면서 일단 직전 고점은 뚫어내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2%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플러스 0.77% 정도의 상승권내 흐름입니다. 톱10은 아닌데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3% 넘게 오르면서 앞서 철강금속 업종지수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형주 가운데서도 돋보이는 흐름입니다.
호수당 넘어가겠습니다. 상승이 더 많습니다. 7:3의 비율이고요. 하락은 제약바이오 몇몇만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와 알테오젠, 이 세 종목이 약보합권을 기록하고 나머지 대체적으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임주하고 2차전지도 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장에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절반 정도씩이네요. 상승이 979개 종목, 하락은 1,059개 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두 분의 시야에 어떤 종목이 들어왔는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10분 동안 특징주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2차 전지 쪽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SDI 지금 한 2% 정도 강세, LG 에너지 솔루션 20% 정도 강세.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주식이 괜찮았어요. 뭐 테슬라는 안 좋았지만 루시드하고 그다음에 리비안 이런 쪽에서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전기차 뭐 라이더 관련 업체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어떻게 본다면 연결시킬 수 있는 이쪽에서 같이 강세가 나타난 게 지금 뭐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셀 업체들은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인 LNF도 한 0.7%, 1%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1%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 동박 쪽인 SKC나 일진 머티리얼즈는 좀 약세인데 SKC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그다지 뭐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응극제인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약 2% 정도 강세입니다. 천보도 뭐 지금 전해질 쪽에 천보도 지금 그냥 0.5%, 0.6%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역시 지수 상승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 이런 쪽에 시가총액이 아주 큰 쪽으로 지금 매기가 없다 보니까 이 지수가 상승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매수가 좀 나오면서 지수가 그나마 이제 안 밀리고 소폭이나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45만 원에서 저항이 나왔는데 오늘 45만 원이 돌파가 됐는데요. 종가상으로 45만 원 넘어서 안착을 하게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네, 2000주 관련된 정보 봤고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뭐 장마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뉴보텍이 20%, 인선이엔티도 13%, 주철관 이제 아마 이제 그 철강 쪽이 이런 거랑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국주철관이 이제 12%, KGTS 뭐 인선이엔티 이제 특수건설까지 오늘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단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은 예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뉴보텍이 제일 시세가 크기 때문에 대장주인데 뉴보텍이 저가 깨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이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따라잡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마 관련된 종목 봤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은행주 좀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 요즘에 움직임이 괜찮아요. 지수 갇혀있지만은 은행주에서 그동안에 좀 못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은데 하나금융지주 오늘도 한 1.5% 상승하고 있고 어제도 한 2% 중반대 그저께도 한 2% 중반대 상승하면서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좀 키 맞추기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오늘 강세인데 1% 정도 강세. KB금융도 역시 0.4% 강세인데 하나금융주주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한 거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가장 쪽으로 탄력적으로 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대출 상품 구성이 금리 민감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쪽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KB금융이나 신한지주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업계 내에서 사이즈가 좀 작아가지고 부실 채권은 그래도 덜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은행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네, 건설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 관련된 발표를 좀 미뤘기 때문에 오늘 건설 쪽이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견조합니다. 일단은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요즘 121선 아래에서 이제 좀 힘을 모아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옆으로 흐르는 거 보니까 밑으로 이제 많이 빠지지 않는 거 보니까 120선 돌파하면 좀 추가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작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일 여지가 있고, 건자재주들이 요즘에 좀 올라왔거든요. 삼목에스폼이라든가 뭐 덕신화웨오진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정부 주택 발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조정 구간, 또 주택 발표가 연기된 구간에서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멘트 같이 보면은요. 시멘트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한 시멘트 올렸고, 또 이제 그 계속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뉴스가 하나둘씩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모멘텀이 되면서 급등이 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는 구간에서 잡으셨다가 뉴스 한번 나오면 또 팔고 한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게임주 좀 보고 있는데요. 게임주 그래도 움직임 괜찮습니다. 뭐 지수 지금 보합권에 갇혀있지만은 펄어비스도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유메이드도 지금 한 5%, 6% 강세,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메이드 맥스도 그렇고요. 맥스도 오늘 한 11%까지 급등을 했네요. 아까 6% 정도까지 봤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괜찮은데요. 기존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아까 봤는데 보합권이던데, 잠시만요. 아, 역시 뭐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넷마블은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역시 기존의 강자보다는 신흥 강자,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에서 좀 매수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지금 39만원 거의 40만원인데 뭐 투자자들이 그렇게 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0만 원이 넘었지만 많이 빠졌지만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 신작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좀 출시될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뭐 반전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좀 더 강세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흥 강자인 뭐 위메이드 펄어비스, 위메이드 맥스, 카카오 게임즈, 게임즈 접근하려 그러면 상승 탄력이 이쪽이 좀 더 강하니까 이쪽으로의 접근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즈 전반으로 오늘 괜찮네요. 여기서 신규수 전문가님. 네, 엔터미디어가 다 같이 움직이진 않는데 오늘은 엔터 3사를 비롯한 대형 엔터사들이 좀 움직입니다. JYP가 이제 4%, YG가 3.8%, SM 2.4%, 하이브도 2%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요 근래에 이제 뭐 그 소녀시대, 블랙핑크 또 신곡, 뭐 또 이제 블랙핑크가 보니까 이제 그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실제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매출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JYP 엔터 기준으로 봤을 적에 6만 6천 원단을 다시 위쪽으로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세를 과연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저는 이제 약간 좀 지금 땅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6만 한 3천 원 정도까지면은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JYP 기준으로 해서 요즘에 엔터사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가 가지고 한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미디어 가운데서는 선별적으로 오늘장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데 그에 따라서 재료들까지 좀 함께 좀 점검해 봤습니다. 이제 현재 관련된 종목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들, 게임 섹터 이렇게 최현주 전문가가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늘장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장마 관련해서 영향받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죠.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리고 철강 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건설 섹터, 엔터까지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이 코멘트 해주신 것 그리고 또 그 밖에 플러스 알파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장마 관련해서 신규수 전문가님이 철관 쪽이라든지 배관 이쪽 폐기물까지 봐주셨는데 보험도 그쪽이다라는 해석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 이 기존 약관대로면 보상이 안 되는데 선택 옵션 약정인 이 자차 보험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뭐 DB손해보험이나 하나손해보험이 초반에 뭐 5%까지 밀리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이런 쪽으로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손해율이 좀 더 높아질 거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보험 이쪽 좀 봐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어서 회복도 빠르게 나타나긴 하거든요. 일단은 오늘 침수차가 많을 것으로 지금 보고 일단은 뭐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보상금이 더 늘어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시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어느 정도 피해 규모는 조금 더 나와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추후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 나와야지 뭐 보험주에 그거에 뭐 피해 영향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액션을 하지 말자.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1.32% 말씀드렸죠. 지금 딱 그렇게 밀립니다. 아, 그 사이에 6만원 선 깨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6만원 선에서 줄다리기 삼성전자 팽팽합니다. 1.32% 900원, 800원 뭐 요 정도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 0.8 요 정도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95,600원 선 부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다리면 순환매가 오겠지, 차례가 오겠지. 이제냐 저제냐 기다리고 계셨던 투자자분들께 요즘의 흐름은 다소 좀 실망스럽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반도체는 이제 어제 그 미국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들 좀 안 좋았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오게 되면서 이거 하반기 때 세트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현실화될 것 아닌가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미 이제 반영들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반등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어떤, 이런 이제 인식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제 21선 아래에서 출발하면서 더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제 생각에 여기서 뭐 다시 또 뭐 5만, 뭐 7천원 딱 55,000원 뭐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59,000원은 지지가 되면서 다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저는 이제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소부장 쪽에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반등들은 또 나올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세트 수요에 대한 전망은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10월, 11월이면은 오히려 이제 바닥으로 나오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메모리 수요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는 어쨌든 바닥권이라 보고 있고 중기적으로 계속해가지고 매집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핀테크 보겠습니다. 이름도 이제는 좀 생소하거나 약간은 너무 오랜만에 말씀드려서 낯서실 수도 있는데 핀테크 관련해서 애플페이 키워드 보겠습니다. 연내에 애플페이 국내 상륙한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장에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이루온 이런 종목분들이 주목받았는데요. 한국정보통신은 어제 상한가로 네, 거래 마쳤습니다. 후반에 오후장 1시 구간 후반에 뉴스 전해지면서 갑자기 급등해서 놓치신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 상한가 안착에 오늘 플러스로 현재 15% 정도 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이루온이 두 번째로 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12% 올랐던 종목이고 오늘 8% 정도의 추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이 핀테크 쪽으로 슬슬 매기가 번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키워드 시장의 파급력 어느 정도 좀 될지 최원주 전문가님 관련주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애플페이, 뭐 삼성페이가 하고 있는 만큼은 뭐 언젠가는 뭐 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시장 뭐 당연히 선반영돼서 어제 주가 움직임이 한국정보통신은 강하게 나타났고 이로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10% 다 이상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정보통신은 한 17%, 16% 상승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인 모멘텀 구간이긴 맞는데 이거를 어제 한국정보통신 차트인데 어제 상한가인데 이거를 또 따라 붙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 매매 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저점을 이용해서 뭐 사고 파는 게 좀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시간이 애플페이 아직 뭐 바로 어떻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좀 지나가는 거 보고
저점 나오는 거 보고 공략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세가 굉장히 짧게 짧게 돈이 빠르게 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보험 쪽도 이 날씨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렌터카주들이 유난히 좀 오름세를 나타내서 생각해보니까 차량이 침수되면 당장 쓸 렌터카들이 좀 필요하니까요. 지금 SK렌터카가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K카도 장중에 11%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거래는 쏠리는데 호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력이 또 빠르게 둔화되면서 3% 정도의 제한된 상승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렌터카 쪽 어떻게 보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럼 뭐 단기 매면 그 모멘텀으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움직인다 봐야 되겠고 아니, SK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닥권 움직임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의 이번 이런 모멘텀들이 뭐 트리거가 돼가지고 바닥권 반등이 나올 수는 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이제 호우 장마 모멘텀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질까 분명히 장마는 조만간에 이제 마감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에 너무 기대시기보다는 이제 렌터카 쪽은 특히나 전망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본연의 이제 내재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연속성을 좀 가져가는 쪽 볼까요? 조선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양시장 합해서 11개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오늘도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차트 보면은 지난해 중순부터 정말 예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7,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뭐 이쪽으로도 나란히 상승세를 띄면서 시장의 그런 흔들림에 요동치지 않고 꾸준히 자기만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조선 섹터들입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짚어주세요. 네, 오늘 현대미포조선 오늘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도 괜찮은 모습. 지금 현대미포조선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계속적으로 뭐 10만원 이상까지는 제가 뭐 갈 것 같다고 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고 뭐 이미 10만원 그 이후에 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뭐 10만원에 안착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전부 다 있는데 조선주는 오히려 이제 올해 말 내년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은 그러면은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오르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편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5일선까지 좀 내려오면은 좀 5일선 타고 매매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11선 정도에서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봐야 되겠지만은 부품 업체들 뭐 피팅 업체들도 좀 봐야 되는데 한국화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한국화분도 오늘장에서 이 종목은 상승했다가 하락 전환되네요. 약과학권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성광밴드는 네, 성광밴드도 마이너스권이에요. 동성화인텍 저는 그런데 이제 성광밴드는 좀 좋게 봐요. 네. 한국화분도 물론 좋게는 보지만은 성광밴드 같은 왜 좋게 보냐면은 실적이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좀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연속성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작년에는 1, 2, 3, 4분기 전부 다 영업이익 마이너스였어요. 뭐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450억 했는데 영업이익이 30억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 2분기 실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은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완전히 이제 돌아섰는지 한 2분기 연속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무난히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서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실적이 개선되는 거 확인하고 뭐 완전히 다 확인하고 사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성광밴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다음은 이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차전지 뉴스가 있는데요. 예전에도 좀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미중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중국산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서 중국을 제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가 반사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고요. 근데 이 뉴스에서 좀 궁금했던 것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을 하더라도 규제를 좀 받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상신 ADP 현재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도 좋았었죠. 급등을 했다가
쉬어가다가 어제부터 다시금 불기둥을 만들던데 오늘도 그 상승 필두에 서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까지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아직 뭐 첨보나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이쪽은 마이너스권입니다. 약간의 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0지 정반으로 이 뉴스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신경수 전문가님. 예, 뭐 내용상으로 이제 나쁘지 않은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이제 그게 이제 2025년부터인가 그게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가 되게 되면 미중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어떤 그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효과는 이제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혜가 될지 안 될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봐야 이제 그 아는 부분들이 있고. 단지 2차전지 쪽에는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이런 셀업체들의 상승, 뭐 LG화학이라든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삼성 SDI도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그 놓치지 않고 가고 있고 또 소재업체 중에서의 대형주인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셀업체나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잘 간다는 뜻은 이쪽 섹터 전반에 대한 심리들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모멘텀 실적이나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움직이는 쪽에서 바이오가 선두에 선다면은 또 이제 성장주로서의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된다 이러면 성장주로서의 다시 주도권 회복이 이쪽 2차전지 쪽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면요? 그게 실제로 내년부터 적용이 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나라한테 분명히 호재가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뭐 주가에 굉장히 이제 큰 반영을 하겠죠. 네,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니만큼 이런 부분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나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뭐 게임이나 엔터 섹터 이쪽으로도 매기가 활발하게 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엔터 쪽에선 JYP 엔터가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어유나 이렇게 엔터 저변에 있는데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분들까지 확산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버킷 스튜디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 이런 종목 뉴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시금 이런 대작 영향을 좀 볼 수 있을 것인가? 최원주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요즘 콘텐츠주들이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뭐 엔터주들도 오늘 JYP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저는 엔터주들은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상승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지금 회복을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 뭐 저는 차라리 콘텐츠 쪽에 좀 비중을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OTT 쪽에서 계속적으로 콘텐츠 드라마가 계속 제작이 되고 있고 8월에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가 지금 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지금 하정우 주연의 뭐 이름을 잠시 까먹었는데 뭐 수리남인가? 그것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콘텐츠에 어떻게 보면은 좀 공백이 그동안에 신작의 공백이 있었는데 지금 뭐 DP2라든가 뭐 계속적인 후속작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콘텐츠주들은 계속적으로 하반기로 가만 갈수록 뭐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실적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덴티움이 호실적으로 목표가가 크게 상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9%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93,6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보겠습니다. 음식료라든지 유통 쪽 필수 소비재 이쪽에서 요즘 들어서 알게 모르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앞서 롯데 쇼핑도 그랬었고요. 실적 시즌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섹터였지만 근래 들어서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2분기 호실적이었고요.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증권가의 예상입니다. 현재 주가는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2만 1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실적 주들은 이렇게 급등했을 때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홀딩인가요? 신규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제가 이제 그 아까 오픈런 시간에 이제 시장 병행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적주들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적주들이 요 근래의 움직임은 예전에는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좀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가 나면은 재료 소멸로 빠지고 하는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달라졌어요. 양상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덴티움, 뭐 CJ제일제당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은요. 지금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고 들고 계시다가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좀 올라온 상태에서 단기 고점을 어디에서 형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경계감을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만약에 단기 고점을 형성을 하면은 이 종목들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서 시장이 꺾이는 구간에서 뭐 매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실적 물고 있는 종목을 뭐 그 요 근래에는 실적 발표됐다고 해서 재료 소멸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은 현재 시세만 좀 읽어드릴게요. HYPC 코스닥이고요. 148930입니다. 2차전지 관련된 업체인데 시가기준가가 공모가를 약간 하회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출발이 좋지는 않았는데 현재는 그래도 공모가 회복하고 그 이상의 주가인 16,0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